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언론에 수상 소감을 전해왔습니다. 따뜻했던 한국에서의 학창시절이 자양분이 됐다면서 수상의 공을 우리 교육과 주변 동료, 스승에 돌렸는데요. 수학의 매력으로는 중독성을 꼽았습니다. 그 이유는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핀란드 헬싱키에서 화상으로 만난 허준희 교수.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 교수는 수학은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정답으로 비결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. 한국에서 초중고와 대학교, 대학원까지 수료한 허 교수.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.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연구 환경이.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. 허 교수는 수학 문제를 풀며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을 영웅이라 표현했습니다. 영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름, 그 분들이 저한테는 다 롤모델이라고. 허 교수를 지도했던 스승도 강인한 정신력이 지금의 허 교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뭐 쓰러질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환경,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계속 헤쳐 나가는. 허 교수는 오는 8일 입국해 여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연구와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TV조선 장혁수입니다.